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즘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무려 14.8%나 수출이 늘어났거든요. 아주 이건 희소식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경제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외국의 연구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Foreign Affairs가 저런 기사를 냈습니다. China's Dangerous Decline. 쉽게 말하면 중국 경제의 위험한 몰락. 단순히 중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중국 경제에서 콜랩스, 몰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신에 보면 중국 경제가 슬로우다운 하면은 세계 경제에 어떤 상처를 입히냐, 영향을 주냐 하는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 중장기 전망을 어둡게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세계 여러 싱크탱크에서 중국 경제 중장기 전망을 한걸 보고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하나 찾았습니다. 로디움 그룹의 다니엘 로젠이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시나리오 1은 베이징이 지금 중국 경제에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구조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경제 개혁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품도 걷어내고, 거덜난 지방재정도 건전화시키고, 자꾸 공산당이 중앙에 나서 시장경제 개입하는 것도 뒤로 물러서고,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게 맹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은 저성장의 루비에 빠지죠. 왜냐면 구조조정 하다 보면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중국 경제 문제를 걷어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4% 성장을 할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1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부터 고통스러운 구조조정 경제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2는 그냥 경제개혁이나 구조조정 안 하고 그냥 임기 응변식 대응을 하는 거죠.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이나 지방재정의 심각한 문제는 그냥 놔두고 가계 부분이나 중국의 기업 부분을 희생해야 하고 막 인프라 주도형 단기 부양 경기책을 쓰면은 이 로젠 박사에 하면 로우 리턴 부분, 어떤 저생산성 부분에 중국 자본이 묶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인프라 투자, 철도, 항만, 통신 이미 잘돼 있거든요. 중국 고속도로나 철도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다리 잘돼 있는데 거기다 자꾸 누우세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분야에 써야 되는 중국 자본이 이런 저생산성 부분에 묶이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쭉 시진핑 주석이 말하는 기술 굴기 뭐 이런 쪽에 써야 될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 자본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1, 2년간은 바짝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난 3년간의 어떤 제로 코비드 정책 때문에 중국 경제 어려웠는데 막 이렇게 돈을 뿌리고 인프라 투자 막 하면 1, 2년은 반짝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만, 왜냐면 지금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버블이나 지방재정 문제가 더 골마 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 성장, 어쩌면 2% 이하 성장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로젠 박사는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젠 박사의 말을 요약하면 중국 경제의 성패,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참 건전하게 성장하느냐 마느냐는 지금 베이징이 고통스러운 경제 개혁을 하느냐 마느냐에 딸려 있는데, 다니엘 로젠 박사의 결론에 하면 개혁을 하든 안 하든 지금까지 중국 경제가 누려오던 뭐 5%, 6% 성장, 고도 성장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종축되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경제 전망 시나리오를 볼때 아무누구나 이 중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는 막 낙관론, 비관론으로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 로젠 박사가 가장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경제학자인 거를 딱 보면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떤 능력 있는 학자인 것 같습니다. 26년 동안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쳐놨는데,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외 무역, 중국의 대외 관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시니어 어드바이저 포 인터내셔널 에코노믹 팔리시, 백악관의 내셔널 에코노믹 카운슬 앤더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에서 국제 경제에 관한 시니어 어드바이저였으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 베이징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지난 뭐 공산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개혁의 길을 들어서느냐,
임기응변의 길을 들여다녔는데 안타깝게도 중국 경제가 인프라 투자 더 느리겠다는 겁니다. 무려 2,400조 원을 했고 전 작년보다 17% 인프라 투자를 더 늘려갖고 뭐 광둥성, 산둥성, 31개 성, 뭐 자치구 등에서 철도, 항만, 도로 다 짓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단기적으로 반짝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요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개혁을 미루고 반짝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건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요즘 이렇게 중국 사회를 보면은 점점 날이 갈수록 사회 불안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굉장히 통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SNS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시위가 있고 점점 늘어나고, 시위는 옛날부터 중국에 있긴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폭력 시위라는 겁니다. 중국 경제 공안에 막 저항하고 저사지는 철로된 담장을 중국 그 시위대가 막 무너뜨리고 막 이 공안 쪽에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왜 시위가 일어나냐 하면요, 작년에는 젊은 세대가 백지 시위를 했죠. 뭐 하얀 종이 들고 시위했잖아요. 코로나 봉쇄 풀어달라고 했는데 금년 초부터 대도시에서 광둥성 이런 대도시에 일어난 저런 폭력 시위는 그레이 헤어 무브먼트랍니다. 중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네들이 막 열받고 분노해갖고 연초부터 4대 도시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은 이렇습니다. 저 사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보장 뭐 이 카드인데, 중국에서 은퇴하면은 매월 메디컬 베네피트 페이먼트를 받나 봅니다. 뭐 월간 얼마 정도는 이렇게 의료보험 관계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이걸 지방정부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걸 줄인 거예요. 근데 뭐 연금생활자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고 있으니까 중국이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열받으니까 거리 나서 데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연금 지급 연령을 좀 늦추는 거를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제게 화약고의 내관입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지금 연금 수령 그 연령을 2년 늘리겠다니까 좀 불란스러운 국민이 들어서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무려 15% 늘어나서 5조 2천억 불이고요. 5조 2천억 불에 대해 매년 지급했던 이자 부담이 1,480억 불이었는데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이 누적되는 부채에다가 또 이자 갚아야 되려니까 정신이 없고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공식적인 부채뿐만이 아니고 골드만삭스의 추정에 의하면 차이나의 숨은 부채가 9조 6천억 불 정도 될 거라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2021년에 비해서 작년에 20%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이유가 지난 3년 동안 제로 코비드를 하면서 봉쇄하고 대규모 격리 시설 쓴다고 엄청 돈을 썼고, 두 번째가 이 부동산 거품 때 주택 가격이 막 16개월 때 폭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지방정부 재정이 약 40% 정도가 이제 부동산 붐이 일어나면 이 국유지를 갖다가 그래서 토지를 매각하고 장기 빌려주고 그러면서 수입이 있는데, 부동산 버블 때문에 어떤 지방정부의 돈 들어오는 줄이 이렇게 고갈이 되는 거죠. 그런데 CNN에 난 기사를 보면 중국의 어느 지방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무려 지난 3년간 220억 불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부자 지방이 꽝뚱성, 저장성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 부자 지방 정부도 돈이 모자라갖고 공공 근로자, 그러니까 이 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임금을 30%로 삭감했다고 카이신이라는 중국의 그 인터넷 매체가 이야기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버스 운행도 중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진에 보는 거는 흑룡광성에 있는 해강시거든요. 눈이 하도 없거든요. 흑룡광성 북만 좀 그냥 칼바람에 어쩌면 춥습니까? 저게 저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 난방을 끊어든 거예요. 난방. 왜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난방을 제공하는 회사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안 주니까 이 공급을 못한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또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 재정 문제가 아니고 공공 의료 보험 기금이 지금 많은 지방 정부에서 고갈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광둥성의 나린 시인은
거의 공공의료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갔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 혜택을 축소시키려니까 아까 뭐이 노인네들이 대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한시 있지 않습니까? 우한시가 이 코로나 이 제일 먼저 번지고 대규모 격리 뭐 시설 맹기를 돈이 많이 쓰는데, 이 우한시에서는 의료보험기금 돈이 한 70% 팍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베이징 정부가 진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는, 날이 갈수록 중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었는데, 이게 불과 10한 7년 지나면 땀을 친다는 겁니다. 중국 노인 인구 숫자가 늘어나고 5억 내지 6억 명이 되고, 2050년이 되면요, 무려 이제 중국 인구를 14억으로 잡으면 9억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거리에 왔다 갔다는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국이 심각한 건데, 중국의 사회과학원이 지금부터 한몇년 전, 2019년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2035년에 중국의 노인연금이 고갈된다. 이제 중국의 노인연금이 우리나라 뭐 국민연금 비슷한 겁니다. 늙어서 받는 건데 고갈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몇년전 보고서니까 이 고갈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모르죠. 자, 그럼 이게 중국이 심각한데,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아까 그 다니엘 로젠 박사가 얘기한 식으로 개혁을 미루고 계속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면은 지방재정은 점점 나빠지고, 의료보험기금은 점점 이렇게 고갈이 되고, 가계소득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은 점점 위축되면 점점 사회 불안이 가중되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한명 베이징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러다가는 중국 경제 진짜 10년, 20년에 몰락한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을 하자.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는 저 허리띠를 졸려매고 고통스럽지만 구조조정을 해갖고 한 2, 3년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를 살리자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야기를 하죠?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충성 위주로 베이징의 정부 요직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S맨 위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